포트나이트 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에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과자를 사줄 수 있습니다. 맛있다. 맛있다. 어떻게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니까. 어 뭐야? 오 새 상자. 와 스카 준다. 아 편안. 아 스카 편안. 기계 활인가? 기계 슈퍼를 어떻게 쓰는 거야? 야, 끝이야? 뭐 효과 없어? 아 예, 여기에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구나. 18활 만들어보자. 18활 아까 수류탄 6개 있었거든요? 여기에 있어.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. 제작! 아 대장장이 좋아요. 18활 오 이런 식으로 일단 들어갑시다. 갖고 들어갈 수 있나? 어! 아, 내 포격활! 아, 내 포격활! 아하하, 만들었는데, 씨. 방구탄도 있어. 근데 별 효과가 없는데?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데요? 데미지가 안 들어와. 쫓아간다.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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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개깜짝이야. 여러 명이야, 사람 여러 명이야. 오, 원시 소총 안 쓰고요. 스카가 최고죠. 어딨냐? NPC 잡아보고 싶은데. 왜 폭발이 안 돼? 죽였다. 방구탄활도 있어? 근데 데미지 안 들어오던데? 버그인가? 아니 방구탄활이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. 오, 아 정신없어. 아 보스를 일단 잡아야 되는데. 여기 있다 보스야. 너 안 와? 끌고 와야 되나 내가? 오 잡았다. 보스 무기 들고 들어가 볼게요. 보스 무기 찾았습니다. 근데 데미지를 몰라. 데미지를 몰라. 데미지를 몰라. 데미지를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. 일단은 신화 무기입니다. 전설이 아니라 신화고 데미지를 비교하면은 이게 대략 이 정도면은 니까지입니다. 산탄총임 니까지인데 이거는 산탄총임 아 뭐야 다르잖아. 아 뭐야 이거 설명이 다르잖아. 잠깐만 여기 벌이 기까지요. 기이고 이거는 니까지예요. 아이템 버리기에서 보라색은 니까지고 신화는 기까지입니다. 조금 더 세요. 아 그렇습니다.
이번 시즌 저도 모르겠어요. 이번 시즌 나도 모르겠어요. 아직 의문투성이입니다. 저도 아직 알아가고 있어가지고 익숙해지는데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. 1등을 오늘 한 번도 못해가지고. 아 무섭다. 1등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무서워 이게. 아직 안 죽었고요. 아 NPC야? 아 나 사람인 줄 알았어. 아 설마 NPC끼리 싸운 거야? 사람이 아니라? 설마 사람이 아니라 NPC끼리 싸운 거야? 세상에. 어 삐약이다. 삐약 삐약 병아리. 하나도 안 보여. 펌프인가? 아 저거 딱인데. 아이고 내건데. 와 지금 펌프 아니에요? 황금색 펌프? 1대1이다 삐약 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동아리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물놀이. 아! 우와! 아 봐라 와 활 꽂힌 거 봐. 와! 전 1등을 신 아이템으로! 지지 대단하다. 유갑 잡았다. 아, 지지. 아, 힘들었다.